유하! 많이 늦어버렸지만 아이네님 할로윈 방송을 보면서 떠오른 만화입니다. 코미디는 전혀 없으며 판타지 장르가 유행하길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웃음 포인트는 없습니다. 아이네 숙주나물 만화. 중세 판타지 시대 어느 작은 한 마을에서는 마을 주변 괴물들이 득실됐지만 방송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네가 있었다. 아이네! 캬! 대문! 아이네!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들고 오셨을까? 큰 거 오나? 오늘은 조금 쉴 겸 잔잔하게 방송 진행할게요. 어? 오늘 방송 잔잔내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이네님은 잔잔 방송을 하실 수 없어요! 왜요? 저번에 여러 콘텐츠 했잖아요. 이번만 여유롭게 방송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둘기들은 이미 잔잔하지 않거든요. 야 토! 킹아! 나는 잔잔뱅이 제일 좋아! 깍을 올려라! 깍 한 곡 올려보겠습니다. 퍽! 깍! 캬! 역시 풍악보다는 깍이지. 전 이걸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깍! 깍! 뭐지? 사펜가? 여러분들 일단 진정하고 잔잔하게 할 만한 컨텐츠 추천해주세요. 이거 어때요 이거? 이게 진짜 잔잔합니다 아이네님. 어디 보자. 맨손으로 드래곤 해치우기. 세상의 모든 물약 다 마셔보기. 우와 하나같이 잔잔한 게 없어요. 그럼 아이네님 잔잔하게 숙주나물이나 캐러 가시는 건 어때요? 안 그래도 요즘 숙주나물 값이 비싸니까 돈도 좀 될 것 같은데. 숙주나물이요? 예 요즘 이게 블루오션이래요. 그건 좀 할 만한 것 같네요. 그쵸? 근데 이게 일반 숙주나물이 아니라 데친 숙주나물이에요. 데친 숙주나물이라고요? 춘내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비장하게 말해요. 아 그런가? 아이네님 가시는 길 위험하실 수도 있는데 둘기들 몇 명 데려가요. 맞아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확실히 몇 명 데려가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근데 누굴 데려갈지 모르겠는데. 아이네님 제가 정말 충신 둘기입니다. 일단 저는 아이네님을 위해 탈락. 충신은 스스로 충신이라 안 해요. 저 데려가세요 제발. 깍! 손! 나 안 뽑으면 미왕! 크크 생방은 이런 혼란 보는 맛이지. 리얼 크크. 덥석. 어? 그냥 이 둘기들로 할게요. 어? 뭐야 개꿀. 대체 왜요? 제 맘인데요. 그럼 긴정이죠. 그럼 숙주나물 많이 캐올게요.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심심한데 눈치 게임이나 할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럼 손병호 게임은 어때? 아이네님 이 새끼 이거 완전 비둘기 대가리인데 놓고 가죠? 이런 애들이 나중에 사고 친다고요. 어 여러분 도착했어요. 아휴 나도 모르겠다. 이거 데친 숙주나물 맞죠? 둥지 같은 곳에 되게 귀중하게 보관되어 있네요. 캬 숙주나물이 귀하긴 한가 보네요. 어? 근데 제가 아는 데친 숙주나물은 그거 아닌데요? 에? 이거 데친 숙주나물 맞는데요? 냠냠. 그럼 어떤 게 숙주나물인데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 마침 왔네요. 저거예요. 꽤 귀엽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좀 크네요? 당연하죠. 데친 숙주나물이라고 했잖아요. 저래 보여도 난폭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숙주나물 새끼겠죠? 아이 알아. 아니 제가 알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계속 데친 숙주나물이라고 했잖아요. 발음으로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 두 분 싸우시는 건 좋은데 일단 도망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새끼 숙주나물을 입에 넣은 걸 보고 많이 화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사고 친다 했잖아요. 이게 나한테 왜 있어? 닥치고 저거 좀 어떻게 해봐! 알았어. 내가 산똥은 내가 치워야지. 무슨 생각이라도 있니? 이런 문제는 신사뚫기답게 대화로 해결하려고. 야! 얘기 좀 해보자! 응? 너네 새끼는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릴 얌전히 마을로 돌아가게 해줘라! 미친놈아 그건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잖아! 순순히 우리를 잘 싸! 어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지. 남의 눈잔 해요! 짠을...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 숙주나물 죽은 거야 호들갑 떨지 마. 아니 더 화나게 하면 그 뒤는 어쩔 거냐고. 크크크 뒤는 생각 못 했는데. 둘이서 야랄하지 말고 그냥 에? 도망이나 쳐요. 아이네님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 거죠? 마을로 가서 도움 요청해야죠. 히히 아이네님한테 잡혔다 포상 개꿀. 한 번 더 그런 표정 지으면 버리고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힘들어. 여러분 저기 동굴에서 숨었다가 가요. 에? 코앞이 마을인데 굳이요? 더 못 뛰겠어요. 맞다 아이네님 림피트 8분 만에 그만두셨지? 진짜 5분만 쉬었다가 가요. 에 내 날개. 아이네님 근데 마을에 가서도 저놈을 못 잡으면 어쩌죠?
그러고 보니 마을로 갈 필요가 없겠네요. 이럴까봐 뭘 좀 하나 챙겨왔어요.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어딨더라? 이쯤이었는데? 대체 어디서 뭘 찾는 거예요? 일단 뭘 찾든 간에 빨리 찾으세요. 에이, 벌써 들켰습니다. 끼익! 아이네님! 아이네님! 재촉하지 마요. 지금 님들 똥 치우려고 내가 제일 노력하는 중이에요. 어딨더라? 찾았다. 바로 입안으로 던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아이네님, 저 못 버텨요. 퍽! 아! 덥! 아이네님, 1 어시스트 정립이시네요?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근데 뭘 던지신 거죠? 아, 별로 위험한 건 아니고. 쾅! 100도 CPU요. 역시 성능 확실하고만? 뚫기야! 싸늘. 와씨, 뒤질 뻔! 다행이다, 그래도 살아있었구나!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신경 쓰지 마. 아휴,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했네요. 캬! 그럼 이 숙주나물은 어쩌죠? 그건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게 마을로 돌아온 아이네와 둘기들은 비싼 숙주나물을 팔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번 동화책 듣다가 자란 애는 어땠나요? 진짜 잘 줄은 몰랐는데. 저기 근데 아이네님, 혹시 이거 실화인가요? 에이, 설마요. 동화라니까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동화에서 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이네 숙주나물 만화 끝! 글, 그림, 커피녹, 아이디어, 아이네 방송, 감사. 이걸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이네님 화이팅! 영상 툰이 있었어요? 작가님이 테스트용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들 감사합니다. 별일은 아니고 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둘이들 목소리가 왜 있다고죠? 아이님 더빙 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임시로 제가 목소리 내가 있습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혹시 공지 안 하겠다는 콘대를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 갑니다. 성전환 수술 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아무 수술도 아니에요. 후임 만화 들을게 못 그려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지를 전달하려고 드디어 개노진 만화를 그만 그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계속 그릴 거예요. 네, 요즘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 팬아트나 팬만화가 더 재밌어. 맞아, 아이뉴님이 굳이 이런 구데기 같은 만화를 더빙할 이유가 없어. 아, 왜 그래? 그래서 공지가 뭐죠? 공지는 현재 아이네님 유튜브에 안 물어봤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자면, 그래서 공지는 언제 듣나요? 정말이... 아, 너무 웃겨.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자면, 그래서 공지는 언제 끝나요? 정말이지, 우리 비둘기 대가리 분들은 양심의 크기가 누군가의 키만큼이나 작으시군요. 그냥 개같이 무시하고 빠르게 공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네님 더빙 만화를 지금 이것처럼 간단한 영상춤으로 만드는 건 어떨지에 대해 둘기 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해노잼! 아주 진짜 너무 웃겨. 맞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네? 아이네님이 새끼 이거 완전 비둘기. 이거 데친 숙주나물 맞죠? 둥지 같은 곳에 그... 아, 캬, 숙주나물이 귀하긴 한가. 나 왜 이래 나. 숙주나물 새끼겠죠? 아, 야라. 야, 새끼야, 이거 뭐하러. 이쯤이었는데. 저희 벌써 와, 씨.